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단종이 된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폴더블 스마트폰에 힘을 싣기 위한 과정이겠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가 올해부터 단종이 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의 확대의 첫 시즌이 되는 건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삼성은 세로형인 Z 플립, 가로형인 Z 폴드, 그리고 일부 염가형 모델인 라이트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모델이 출시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무선사의 폴더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에도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IT 매체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처음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납품할 예정이며 3분기부터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에 공급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급할 예정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와 같은 가로로 접히는 형태와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세로로 접히는 형태의 두 가지이며 허웨이에도 납품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 정부의 제재로 무산되었고 납품 예상 업체는 오포와 비보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출하 물량 계획은 삼성전자형 1100만 대, 그중 플립형이 784만 대, 폴드형이 315만 대이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형 106만 대, 그중 플립형이 80만 대, 폴드형이 26만 대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형 물량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고 전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바형 스마트폰의 축소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플립형의 물량이 800만 대에 가깝다는 것은 놀랍네요. Z 플립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에 청신호가 있었던 것인지 가격도 가격이겠고 아직까지는 무게가 많이 무거운 폴드형보다는 플립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제조사형 물량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용 패널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점점 물량이 늘어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익 개선도 기대가 걸어집니다. iOS 14.5 디벨로퍼 베타가 배포되었습니다. 14.5 버전에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기능을 살펴보자면 먼저 듀얼심 모드로 5G를 지원합니다. 이때까지 중국 본토를 제외하면 듀얼심을 사용했을 때 LTE로 제한되었습니다. 14.5 버전부터 두 회선에서 5G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해진 페이스 아이디가 일부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워치로 잠금해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애플워치를 보조인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시 페이스 아이디나 암호 입력 없이 잠금해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컨트롤러 지원이 확장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듀얼센스와 엑스박스 X 시리즈의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기능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아이패드가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면 부팅 시 애플 로고가 가로로 표시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iOS 14.5 버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